사문 산주의 길하고 을하수는 지워졌다 촛불을 토돌켜고 잠든 부친 옆에 앉아 얼굴도 내보고 수줍도 만져버려 아이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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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다니 몇 백미오 제가 철이라고 아연우의 맛들기를 놓아드렸더니 내일부터는 나를 봐도 동네 거리에 흐리들 것이니 눈신들어 익으면 무신허만 팔자가 돼야 7년을 모친 일고 근근자로 안보뿐한 부친시라로 부친조차 이별이 되니 이런 팔자가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모친은 지보왕으로 들어가고 나는 이제 죽으면 수궁으로 갈걸 수궁에서 방짤까지 가면 말이 들다더냐 황천길을 멀고 멀지 묻고물어 찾아간 것 무친이 나를 위하여 내가 언제 못질러 그다음 말을 못질러 내려올 때 아이고 입자야 심천이 이러드 동무가야 한참일이 나타날게 천계가 사주이었어 이윽고 원천계 명사에 꼽혀 달가 우지마 비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죽는구나 나죽지 난 설잔 하나 어째서 난 우리 부친 어째 두고 죽잔 말이냐 이리 동고회며 문을 일고 나서게 발사서게 시전에게 뜯어보지고 무려야다 그런다 신수제 신의장아니 어서 가세 신생의 하리를 부친전을 하지 가고 한다! 하지마라, 들어간다! 분양계를 달고, 통곡,
예월명교사님 불쇼 심상은 만조어 가지지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당수인대신 소가 일근이와 천영향환윤이야. 오늘이라 이렇다 통곡을 다시 못 볼면 이러구나. 쉽다 끌러 무는 이러니까 저의 모친 앞으로 나가보이구나. 잠을들어보유인도 시상을 났다가 이십전에 죽을 일